이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비사의 요 가방 들어가시죠. 아~ 이걸 이렇게 들고 다녀요? 네. 잘 어울리는데. 이게 원래 가죽 자켓이랑. 네네. 라이더 자켓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그 캐주얼 복장으로 많이 가신다 그러면 네, 클러치 형태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얼마면 돼요? 네? 팩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요 브랜드의 특징은 가죽이 이제 양가죽을 써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는 가방의 틀이 무너지거나 구겨지거나 하면은 약간 그걸 너무 조심하셔가지고 들고 다닐 때 가방을 못 신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에 놔둬야 돼. 네, 근데 나 못 신지 않으면서 내가 너의 지인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구김에 예 네, 이상이 없는. 그다음에 뭐가 살짝 못 떨어져 사실 티가 안 나. 오~ 그게 장점이에요, 이 가방에. 네. 아 근데 저도 오늘 호피 신발 신고 왔는데 좀 이쁜 거, 좀 화려한 거 있잖아요. 좀 섹시한 네. 거 이런 거 없어요? 아우 안 살 거면서 왜 이렇게 많이 몰라? 오늘 아줌마들 이것저것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섹시한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섹시한 거는 이제 요거죠. 이런 거 한번 그래. 저한테 네. 이런 거를 왜 안 꺼내주시나 몰라. 이제 요거는 정말 이제 여배우들이 가방? 시상식이라든지 가방? 혹은 정말 특별한 날 내가 정말 주인공으로 주목받고자 하는 네, 이런 역할 때 들고 네. 다니는. 이제 들 때 이제 문제는 진짜? 이거를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평소 복장으로 네. 가볍게 이렇게 손 모양을 그래. 이렇게 들어주시거나 네. 아니면 떨어지는 뭔가 흘러내리는 뭐 디테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주시거나 이렇게 네. 가방 하나 드는 네. 모셔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네. 화장품 광고에 등장할 것 같은 손 있잖아요 막 이런 느낌 아, 이건 네. 필통이 아니야 언니 네, 이렇게 필통처럼 들면 안 돼? 네. 아, 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손 손의 뉘앙스를 네. 이렇게 들거나. 그렇지. 이렇게 들고. 가볍게. 이렇게 네. 들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걸을 때도 네. 그 동작도 들어가니까 이걸 들고 한번 걸어보세요. 네. 자, 너무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모시고 있어. 아, 걸을 때 동작도 네. 중요하구나. 아, 그렇죠. 이렇게. 좀 구워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네. 너무 딱딱하고 이래서 안 좋은 악당을 만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무기.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여배우가 납치당하는? 열어보면 끈도 있지 않아? 농담이에요. 아 근데 진짜 요렇게 끈도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열어보고 싶은데 네. 거울이 있네요. 네. 아, 왜냐면 화장품 예, 메이크업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거울이 있는 거죠. 그냥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가방에서 하면서 이렇게 슬며시 보기가 쉬운 거죠. 저는 안 되겠어요, 선생님. 네? 이건 못 사겠어요. 아 이렇게 대부분 안 사네. 자, 일어나주세요. 일단은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죽 가방을 되게 선호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캐주얼에도 어울리면서 시간이 가도 왜냐면 사실 여성분들은 유행에 따라 가방을 쓰면 남성분들은 가방이 떨어질 때까지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조금 시간이나 여기에서 조금 더 견디려면은 이런 질감 있는 소가죽 가방을 굉장히 선호하셔서 근데 이제 요거에서 포인트를 좀 줄게 한번 살짝 빼보시겠어요? 네. 네, 옆으로 이렇게 매시는 건 기본. 약간 교회 오빠 느낌. 맞다. 전도하세요, 전도. 왜냐면 이 가방의 장점은 뭐냐면 네,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졸업생, 신입으로 된 사람, 부장님, 과장님까지도 맞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나이대가 네. 없네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패션으로 유행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네. 매기보다 한번 크로스를 해보시겠어요? 오히려 크로스가 낫다. 네. 근데 크로스에서 이거는 끈 조절을 해서 네. 여기 신장이 조금 있으시니까 조금 더 길게 매주시면 길게 매요? 네, 오히려 왜냐면 보통은 짧게 매라고 하는데 지금 신장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저는 짧게 네. 매는 걸 선호하는데 네, 조금 더 늘어지게 매시는 게 그다음에 또 이 가방의 장점은 뭐냐면 가죽이 되게 플렉서블해서 옆으로 맸을 때 일자로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몸에 이렇게 붙어요. 그러네요. 네. 네, 몸으로 붙어서 그러네. 이렇게 몸 체형에 맞게 이렇게 딱 네, 네. 이렇다 보니까 들기가 굉장히 편하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세요. 이야. 네. 근데 이걸 매니까 네. 조금 나이보다 좀 영해 보이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네. 신입사원 같아요. 진짜요? 네, 화장지 500개 더 팔아오세요. 네? 아까는 부장님이었는데. 네, 부장님.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보다 난 조금 더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네. 저는 요 클러치 한번 추천드릴게요. 네, 요 비사 클러치도 남녀노소 맞고. 네. 네. 좀 더 큰 거 많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네. 요게 있고 요게 있어요. 클러치가. 근데 네. 이렇게 메스 때 뭔가 약간 디자인이고 컬러 느낌에는 요게 어울릴 것 같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좀 크거든요. 오. 근데 요게 더 안정적이세요. 와. 들었을 때 사이즈로만 봤을 때. 아, 근데 이게 조금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좀 들기 남자들이 들기. 그럼 만약에 이거 튀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들튀는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이 가방을 선호하신다면 가방에 뭘 넣어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넣을 게 없어요.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고 네. 우리 아이가 네. 마시는 거 혹은 약 티슈. 혹은 여러 가지를 네. 넣는다고 치면은 요 네. 가방은 약간 이렇게 부피가 생겨도 가방이 흉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클러치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서 이게 손는다고 치면 가방을 안 드느니만 못 하게 돼요.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들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선이라든지 핸드폰 이상으로 이 3D 볼륨으로 그 물체를 단면을 잘랐을 때 동그랗게 되는 것들은 넣고 네. 다니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죠. 이쁘긴 그렇죠. 하지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이 밑면이 한 판이 아니고 이렇게 누워도 티가 안 나는 디자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빵빵하게 해도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유용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결혼하시기 전이라고 하면 이걸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결혼을 하셨다 그럼 이제 이걸로 하지만 결혼은 안 한 것 같은 결혼을 한 가방입니다. 네. 정희 선생님, 네네. 이 클러치를 의상에 따라서 이 의상에는 진짜 클러치를 들으면 너무 이상하던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편한 의상에 네. 클러치를 그냥 들고 나오는 분들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이렇게 되면 약간 좀 편한데 이게 일시놀이를 할 것 같아. 금발이로. 아, 네. 그래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드시거나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드세요. 왜냐면 이건 가방을 이렇게 쥐어도 돼. 이야, 네. 참 가방 들기도 힘드네요. 안 들어봐서 그렇지.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네. 가방을 굉장히 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예뻐서 이게 샀는데 이 다음에도 이거 또 사고 저거 또 사고 싶고 근데 이게 사실 지갑 사정이 꼭 명확치만은 않잖아요. 근데 새로 산 가방처럼 이 가방을 리뉴얼한 느낌으로 다시 들고 싶어 네. 하실 때 선택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뭘까요? 가방끈. 아. 네? 그 가방끈이 원래 길수록 좋은 건데.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스트랩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크로스백이나 이런 거에 바꿔둘 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탈로 나온 이것도 제가 탈부착으로 이렇게 다 해봤는데 근데 레오파드 유행인데 나 레오파드 뭐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내가 호피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때 네,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를 네, 요거를 토즈백처럼 네, 이렇게만 들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가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예쁘네요.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 달라지죠. 네. 본인이 약간 가방 디자이너인 느낌으로 마치 나의 드레스에 어울릴 것 같은 벨트라든지 네. 매니큐어 컬러를 찾는 느낌으로 본인의 가방을 직접 들고 가서 거기에서 직접 해보면서 맞는 걸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것도 있네요. 예쁘네요. 아크릴보다는 훨씬 가볍고 플라스틱보다도 가벼운지 그 CCB라고 하는 디테일인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에요. 컬러 톤이.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맸을 때 이게 시선이 이렇게 맸을 때랑 이렇게 맸을 때 느낌의 톤이 달라져요. 네, 이런 이렇게 스트랩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져서 저 시장에서 보기 되게 놀랬거든요. 네. 요즘 이런 건 많이 나오는구나. 왜냐면 사실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스트랩이 조금 비싸가지고 맞아요. 좀 추천하기 힘들었는데 네. 요즘은 저렴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많아가지고 참 네. 놀랬네요. 언제 가요, 우리? 가요, 빨리. 그리고 네. 진짜 이 패션을 잘 알려면 부지런히 네.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봐요. 그죠? 네, 뭐 가방을 하나 들더라도 선모형이 네. 있고 또 스트랩도 자주 네. 바꿔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네. 원래 패션이스타는 존경해. 패션이스타는 부지런해야 돼요. 박사님이네요, 진짜. 네. 전 앞으로 이제 대본도 네.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오늘 배웠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클러치 드는 연습을 실생활에서 해야 되겠어요. 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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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방이라고 생각하시고 대기실로 이동하실 때 연습을 해주세요.